운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운을 이해하시고 그 운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시도록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 주변의 모든 운들은 좋은 운으로 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마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운이라는 것은 이러합니다. 분명히 바로 아십시오. 그래야 운을 얻어 삶을 바꾸고 행복하고 번영된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운은 분명 나와 같이 행동하며 같이 움직이고 같이 숨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의 주체는 분명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운이 좋은 운이 되도록 만드는 이도 여러분들이며 그 운이 나쁜 운이 되도록 만드는 이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 의해 곁에 있는 그 운이 좋은 영향력을 얻어 좋은 운이 되기도 하며 또한 나쁜 영향력을 얻어 나쁜 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같은 공장에서 같은 때 나온 자동차라고 하더라도요, 운전자의 관리 습관, 운전 습관에 의해 이 자동차는 수명도 달라질 것이고요, 외관도 다를 것이고 내부 역시 완전히 다른 기능을 발휘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운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더 커지기도 하며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해로운 운, 나쁜 운으로 변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제 알려드리는 행동과 말들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을 정말 나쁜 운으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행동과 말들입니다. 첫 번째,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나 상품 가치는 절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영원히 숨길 것이 아니라면 절대 자신을 과장되이 거짓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선과 악의 영역이 있으며 이 거짓은 악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나쁜 운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곳이죠. 여러분들의 이러한 거짓된 행동 하나하나가 남들에게 알려질 때요, 남들에게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품들은 절대 거짓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명품들은 절대 고객들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 그 가치가 점점 상승해서 만들어진 것들 뿐입니다. 물론 이 명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절대 고객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물며 물건 하나도 이러할진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여러분들이 진정 명품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거짓은 여러분 주변의 운을 나쁜 운으로 만들며 솔직함은 여러분 주변의 운을 좋은 운으로 기필코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은 선의 영역이며 나쁜 말은 악의 영역입니다. 늘 좋은 말만 하려고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일이든 누구든 습관적으로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보는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겠지만요, 어느 순간 그 주변의 사람들 역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 남욕하는 말은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늘 칭찬거리를 찾으시려고 하시고요, 늘 좋은 소리 해줄 것만 찾으려고 하십시오. 정 칭찬거리가 없으시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품격은 올라갈 것이며 기필코 여러분 주변의 운이 좋은 운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못된 일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자랑이냐 떠벌리는 사람들 있죠.
분명 겉으로는 솔직하다고 하겠지만요, 속으로는 다 비웃는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평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신뢰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신뢰성이 없는 사람과 신뢰성이 있는 사람, 분명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자신을 평가할 때는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남들을 평가할 때는 아주 객관적이라는 사실 꼭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누구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조금의 능력을 스스로 떠들고 오만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 오만함과 겸손함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이 오만함이라는 것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거드름을 펴다 실패를 하게 된 경우에 하는 말입니다. 또한 겸손함이라는 말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낮춰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건방을 떨 때 우리 거만하다고 하고 오만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 주변에는 나쁜 운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들게 될 것이고요, 겸손함과 겸양함의 덕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당연 이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의 좋은 운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운과 합쳐져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번영이라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딴청을 부리며 비웃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그 아픔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평생의 벗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 인생을 혼자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늘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궁극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이 몰려들도록 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 시너지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물론 우리 음양론에서도 그러한데요, 내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2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수학적인 결과보다 0이 되기도 하고 3, 4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인간 효과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는 반드시 작은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하나가 모이고 모여 10이 되기도 하고 100, 1000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운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운을 못 느끼지만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 그 운을 느낄 수 있는 그 크기가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자신도 놀랄 만큼의 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운을 스스로 좋은 운으로 키워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꼭 명심하셔서 모든 행복과 번영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